할 수 있어. 안녕하세요, 민준입니다. 오늘은 톳 두부무침을 할 거예요. 끓는 물에 소금 반 스푼 정도 넣고요. 톳은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두시고 끓는 물에 톳을 살짝 데치듯이 초록 색깔이 나오면 건져내시면 되세요. 이렇게 살짝 데치듯이 초록 색깔이 나왔죠? 이제 건져낼게요. 건져낸 톳은 칼로 잘라도 되고 가위로 이렇게 저는 긴 부분을 잘라줄게요.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준비해두고요. 물기를 꼭 짠 두부는 이렇게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줄 거예요. 불에 올려서 참치에, 아이고야, 한 큰술. 간장 한 큰술 합시다. 한 큰술은 너무 적을 것 같고. 이렇게 해서 수분을 날릴게요. 순두부 같이 몽글몽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됐으면 불 끄시고 얘를 식혀줄게요. 두부 식혀진 거 넣고 같이 또 무칠게요. 간장 한 스푼, 참치액 한 스푼, 설탕 반 스푼 넣고요. 참기름 넣고 이렇게 무쳐주면 돼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진이 맛있네요. 이거 이렇게 드셔도 되고, 스크램블 해가지고, 계란 스크램블 해가지고, 이거 올리고, 명란젓 올리고, 덮밥 해 먹으면 맛있어요. 명란마요처럼. 다음에 한번 준비해 볼게요.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너무 맛있네요. 식감도 좋고. 톳 두부 무침 같이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